저 두 가지 할까? 오모플라타랑 안발. 똑같이 라펠 이렇게 잡으세요. 이동한테 잡아주시고 헤드가드 세팅하시고 자 밀었어요. 자 미는데 이분이 이 손이 내 그립을 이렇게 잡아요. 자 밀 땅에서 이쪽 던져서 그립이 이렇게 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잡고 자 오른발을 깊게 넣으면서 이 팔이랑 라펠이랑 동시에 여기에 오버플라타를 넣어요.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걸어요. 그래서 상대방 이 다리를 쭉 밀어줄게요. 밀어줄 때 이 오른손 놓고 오른손 이 복부 앞으로 쭉 와야 돼. 이렇게 이렇게 다시 한번요. 자 이 손을 이렇게 그래서 쭉 미세요. 밀 때 보시면 왼쪽 엉덩이 쪽으로 누워요. 왼쪽 엉덩이 쪽으로 이렇게 왼쪽 엉덩이 쪽으로 누울 거예요. 이렇게 엉덩이 눕고 이 손이 허리가 들어요. 허리로 이제 손 높게 최대한 높게 그다음 이 엉덩이가 빠져나와요. 그래서 양쪽 궁뎅이 땅에 대세요. 양쪽 궁뎅이 대고 오른쪽을 눌러주고 다리도 바깥으로 가면서 눌러주시면 돼요. 물고 눌러주세요. 상대 물고 앞으로 전지. 그래서 자 이렇게 라펠 뽑으세요. 라펠. 그래서 오징어만 만들고 엉덩이 빼고. 자 이분이 이 칼라 그립 잡고 있고 자 밀었는데 이걸로 매달릴 거예요. 이 손을 짚지만 매달릴 거예요. 이렇게 매달릴 거야. 그러면 이 그립을 잡으세요. 이렇게 그립 잡고 이제 오른발을 깊게 넣어요. 무릎까지 넣어. 그 다음에 왼발이 바깥으로 나오자마자 잠그고 오른손 놓고 골반 사이로 나와요. 나오고 나와서 팬츠 잡아도 되고 그 다음 이 다리 양쪽 다리를 발목으로 가요. 여기서 트라이앵글에서 이렇게 그냥 쭉 밀면서 엉덩이를 눌러요. 그리고 허벅지로 조여야 돼. 이 팔을 벌린 상태에서 하지 말고 조인 상태에서 쭉 밀어주시면 팔이 안 빠집니다. 네, 일어나고 그다음 이 상태에서 골반 엉덩이 빠져나가면서 오른쪽 옆구리를 누르세요. 그다음 누르자마자 발도 같이 옆으로 바깥으로 빼주고 앞으로 전진 내 배로 팔뚝을 앞으로 밀어주세요. 연결 자 밀었어요. 팔이 오면 잠그고 쭉 밀면서 잇몸 키기 손 완전히 짚을 때까지 팔꿈치 말고 손바닥 짚고 일어나시고 그 다음에 걸어서 이 엉덩이 낙하될 때까지 엉덩이 빠져나가세요. 그 다음 눌러주고 꼬집어주고 팔이 안 빠지게 그 다음 여기 끌어안고 앞으로 전진 여기 한번 잡게 자 여기까지 이렇게 가세요. 앞에까지 잡고 자 이렇게 했는데 이분도 이거 잡고 제가 베스트 이렇게 줬어요. 여기 줬더니 손을 짚고 나서 이 손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골반 컨트롤이나 여기 그립을 잡으세요. 이렇게 잡거나 아니면 바지 위쪽 다리 컨트롤 이렇게 그러면 이게 힘들잖아요. 그죠? 다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안 나와요. 이게 컨트롤하고 있으니까 골반 컨트롤해도 이렇게 발이 걸려요. 이게 여기 걸려요. 걸리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가 서브미션 할 거예요. 그립 잡으세요. 여기서 이 팔꿈치 뒤에 여기 골반 쪽 잡고 있으면 그 다음에 잡아 당기면서 엉덩이가 오른쪽 엉덩이가 이쪽으로 나가요. 이거 잡아 당기면서 이렇게 그럼 겨드랑이 껴요. 겨드랑이 꼈을 때 상대방의 자세가 많이 낮춰지니까 이쪽 베이스가 없어요. 그래서 수입이 돼요. 수입이 그래서 상대방이 머리를 세운다고 손도 빼면서 머리를 세운다고 이때 따라 올라가 왼발이 따라 올라가고 내 배를 복부에 상대 겨드랑이 갖다 대요. 그래서 안 이렇게 하고 올라갑니다. 이게 당겨오는 순간 여기 지금 기대고 있죠. 나한테 이렇게 기대고 있다고 다리가 올라가는 거를 막고 있어요. 잡고 이발 짚고 엉덩이 살짝 빼고 당겨요. 그럼 겨드랑이가 이 상태에서 자세가 낮춰져 있으면 베이스가 없어요. 지금 무릎이랑 손이 멀어. 그래서 이쪽으로 넣어버린다. 툭 치면 넣어버린다 이렇게. 그래서 상대방이 무릎 벌리면서 몸을 세운다. 그때 안 겨드랑이 안 또 발, 발 컨트롤 됐잖아요. 똑같아요. 이것도 발이 이렇게 이상 이렇게 돼.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팔꿈치 뒤를 컨트롤하세요. 이렇게 걸어요. 걸고 겨드랑이 낄 거예요. 이분이 발로 킥 차고 손 땡기면 손이 겨드랑이 껴요. 이렇게 그렇죠? 똑같아요. 방금처럼 이분이 또 여기 오니까 이쪽 베이스가 죽어 이렇게 그래서 상체를 세우고 이 손 빼려고 할 거예요. 손 빼려고
그때 같이 가야 돼, 이분이랑. 안 그러면 손 빠져나가. 이렇게 빠져나가야 돼, 이렇게. 그래서 상대방 갈 때 따라가야 돼. 이 다리가 스윙이 들어가야 돼, 이렇게. 스윙이 이렇게. 스윙 없이 가보세요. 발로만 하면 이게 느려. 업킥이 잘 나오고 타이밍 보세요. 그래서 발. 킥 차면서, 킥 차고 이게 스윙, 바로. 네. 바로 이렇게. 이게 한 동작으로 들어가야 돼. 그냥 뜯기만 하면 도망가고. 이게 킥 찬 거를 이용해서, 디딤발을 이용해서 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 자, 이렇게. 시작. 그 세팅을 한 상태에서 이스케이브 하는 걸 해줄 거예요. 이스케이브 하는데, 이스케이브 하는 동작으로 나중에 스윕을 할 거예요. 스윕. 더 올리고 가 잡아주세요. 여기 잡았죠? 자, 여기서 제가 아까 예, 이분이 안발을 하는 게 있잖아요. 나도 똑같이 해야 돼요. 이렇게. 눌러야 돼. 골반이랑 이렇게 눌러줘야 돼. 눌러야 돼. 이렇게. 그립을 잡고, 그립을 잡아요. 잡고 눌러. 이렇게 눌러줘. 그 다음, 체중이 오른쪽으로 가야 돼. 왼쪽에 체중 실려있으면 안 돼. 오른쪽은 이렇게 가요. 그리고 팔꿈치를 숨겨야 돼. 여기 안바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걸 아예 빼버리면 트라이글 있어요. 트라이글. 트라이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빠지 말고 골반 컨트롤 하시면 돼요. 골반. 이렇게 팔뚝이 골반 눌러주면 돼요. 너무 피고 있으면 무릎에 맞아가지고 이거 팔꿈치 꺾여요. 팔꿈치가. 이렇게 피고 있으면. 눌러줘요. 팔꿈치를 눌러. 그립을 잡고 팔꿈치 눌러. 아니면 걸어서 눌러요. 이렇게. 이렇게 눌러. 이렇게 눌러.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골반이 안 올라오게.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체중을 싣고 오른쪽 뒷다리에다가 체중을 싣고 왼다리 사이로 이렇게 쓰면 이거 빠지면 그죠? 풀려요. 그러면 그립을 다시 바꿔 잡아야 돼. 그죠? 타이밍이 생긴다고 이렇게. 그죠? 내가 딜레이 시키고 이스케이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한번 해요. 그래서 옥토퍼스 이 오징어 가드를 깨주는 거예요. 깨주는 포지션 가야 돼. 누르는 걸 해야죠. 그리고 체중이 위로 가고 그 다음 뒤로 갔으면 이 다리가 가벼워요. 빨리 움직인다. 이 사이. 그리고 무릎을 세우면 들어가면 클로즈 가지 않아요. 또 싸워야 되잖아. 뒤로 가면서 무릎을 세우면 클로즈 가지 못하죠. 이렇게까지 가십니다. 한번 딱. 상대방이 걸었어요. 걷는데 이 다리가 세워져야지 나갈 수 있어요. 그냥은 안 나가. 눌러놓고. 세우면 이제 다 깨진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일어나서 가보시죠. 수준감 빼고 여기 그림 잡고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큰 그림 이렇게 잡고 자 무릎이 구부려졌다가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러면 팔꿈치하고 무릎이 만나야 돼. 예, 여기 공간을 주면 안 돼요. 그 다리 사이에 멍 때리고 있다가 발이 빠져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오므려야 돼요. 오므리는 꼭 하시고 그러나 무게를 저쪽으로 한 번 더 던져요. 이 발 보시면 여기 있죠. 이렇게 무게를 다리를 겨드랑이 밑으로 넣고 밀어주거나 아니면 이 두바퀴 앞으로 그래서 밀어줘요. 이렇게 그러면 팔이 빠져요. 그죠? 다시 한번 해요. 이 팔 치우려면 이 다리가 이두를 막거나 막고 밀어줘요. 찢을 수 있죠. 이렇게 또는 왼쪽 무릎이 이 겨드랑이 앞으로 옆으로 해서 나와서 다시 막으면 돼요. 여기까지 막으면 이 팔이 치워지는 거예요. 이 팔이 바깥으로 나가게 돼요. 이렇게 이게 안에 들어오면 내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패스가 용이해지고 그래서 이 다리가 이 팔 꼭 치워야 돼요. 이렇게 치우고 별로 툭 던지면 이렇게 돼요. 다리 세워진 거 다시 이게 뜨죠. 뜨면 첫 번째 거 들어가죠. 이렇게. 첫 번째가 들어간다. 이렇게. 그래서 발을 무겁게 한다. 이렇게. 발을 이렇게 무겁게 한다. 이렇게. 그래서 손을 짚지만 발이 안 뜨려고 할 거야. 이게. 그래서 여기서 왼손이 이 발목을 나한테 끌어와요. 이걸 끌어올 거야. 당길 거야. 이렇게. 체중이 쏠려있기 때문에 이게 가벼워요. 이게 가벼워요. 그리고 당긴 상태로 이 다리가 스윙을 주고 이마를 대고 이쪽 넘겨서 이 오른쪽 정강이로 몸을 밀면 이 엉덩이가 떨어져요. 무게중심이 저쪽에 있기 때문에 저쪽으로 엉덩만 칠 거야. 일어나면 돼. 그 다음, 여기서 이쪽 오른 다리가 손대가 반대쪽 골반을 막아야 돼. 골반 눌러줘. 눌러주고, 오른손 놓고. 왼발 세우면서 엉덩이가 얼굴 눌러야 돼. 엉덩이가 얼굴 눌러야 돼.
눌러주고 이 다리에 힘을 올려야 돼. 힘을 올려야 돼. 걸어주면 상대방이 이 스케일이 안 돼. 힙 스케일. 계속 엉덩이가 이렇게. 근데 여기 걸려. 힙 스케일 할 때 걸려요. 이 다음 상대방 다리를 이걸 컨트롤하고 있으면 이 다리 올라가서 머리 끌어야 돼. 이거 잡힐 거야. 이거 올려 잡아. 이렇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아, 이거 들려다가 입을 통한 거야. 그래서 이 손이 크로스를 잡고 있으면 돼. 그러면 안 돼. 크로스 잡고 눌러줘. 눌러주고 나서 왼발로 이 아랫다리 뒷무릎을 뒤로 돌아가요. 왼발이 여기 이거 당기면서 이렇게 당겨주고 이게 당겨요. 이렇게 이게 당기면은 둘 다 당기면 여기 잠겨요. 이렇게 잠기게 돼. 잠기고 나서 내 몸으로 이 가슴을 누르고 올라탈 거예요. 무릎이 못 들어오게. 아래 끝에 나 누르면서 마음까지 자 여기까지 왔어요. 이게 열려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오므려지고 자 이 그립을 잡고 나 이 다리로 이걸 이렇게 치우거나 아니면 겨드랑이 밑으로 가서 바깥으로 치우고 그리고 잡거나 이렇게 나 한 번 더 툭 던져줘서 입에 잡게 만들어요. 그러면 발이 안 뜰 거야. 첫 번째 거 자주 당해서. 그래서 이 발이 나오면서 이렇게 스윙을 줘야 돼. 이렇게 스윙을. 스윙 줄 때 발만 이렇게 하면 안 돼. 엉덩이 들려야 돼. 엉덩이 들리면서 무게를 좀 던져야 돼. 이 왼쪽 다리를 써서 무게 넘어가고 무릎이 앞으로 오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다음 무릎 갖다 대고 누르면서 골반 반대쪽 눌러주고 손 베이스 반대. 나 엉덩이 슬라이드 하면서 엉덩이가 얼굴 눌러주고 아래로 슬라이드. 그 다음 이 다리 크로스를 잡고 당기면서 왼발이 밑에 있는 다리까지 끌어올 거예요. 이 다리로 이렇게 이렇게 끌어와요. 끌어오고 잠그면 잠그면 이렇게 상대방이 못 도망가. 그래서 어깨를 몸으로 누르면서 아랫배 대고 물 이렇게 다리가 뜨듯이 이렇게 여기 다음에 손으로 밀고 엉덩이 뒤로 이렇게 그러면 상대방이 마음 확실하게 탈출. 이거 한번 시작.